일반 티셔츠, 그냥 민자 티셔츠를 입자니 되게 초라해 보이고. 그리고 여기가 또왜 이렇게 뚱뚱해 보이냐. 일반 왜 선생님 옛날에 입었던 거, 그냥 반팔 티셔츠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초라해서 못 입겠어요. 집에 있어야 될것 근데 같은데. 얘를 딱 입으니까, 아, 이렇게. 블라우스 입기에는 불편한데, 이게 또 레이온이어서 부들부들 시원하고, 배 있는 데를 이렇게 셔링처럼 딱 잡아주잖아요. 네. 옆에 아예 셔링이 있어요. 이렇게 잡았어요. 요거를 이렇게 땡기면 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왔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잡는 딱 거예요. 커버가 되잖아요. 그럼 커버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라인 보시면 자체가 허리 허리가 라인이 쏙 들어가 쏙 보이고 들어가 보여. 어깨는 너무 안 좁아 보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비율이 요렇게, 요렇게 돼 보이는 거예요. 오. 요렇게, 요렇게. 제가 사실 뭐 저도 나이가 있고, 애기 엄마니까 군살도 있고, 뭐 체형이 이렇게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얘를 입으니까 이렇게 커버가 되면서 우아하게. 그리고 저는 이 소매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선생님 꽃잎을 이렇게 접은 것처럼. 그러니까요. 이게 약간 매듭 공법인가?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턱을 잡은 거죠. 아, 턱을 이렇게 탁 너무 잡아서 이게 예뻐요. 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뒤에도. 그 턱을 잡아서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하나 다 턱을 잡아야 되는 거야. 그러고서 네. 이제 미싱으로 이제 굽이를 그 여기도 뽑은 안 껴. 거거든요. 약간 캔디 근데 소매 이제 이게 같아요. 왜 내가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디자인했냐면 네. 저는 이제 뭐 여기. 그냥 아직까지는 외국에서 또 살기 때문에 이렇게 네네. 나시? 아, 슬리브레스. 민소매. 민소매를 많이 입어요. 외국에서는 뭐 할머니들도 민소매 입고 다니고 또 젊은 친구들도 뭐 드레스 입고 뭐 이러듯이 나이 이렇게 차이 두고 옷을 입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50대, 특히 50대 네. 엄마들이, 60대 엄마들이 민소매 못 입잖아요. 그럼 꼭뭐 걸치죠. 그렇지. 뭘또 걸쳐야 돼. 네.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맞아. 그래서 어깨를 살짝 가려드린 거야. 그리고 여기가 이게 이제 위에 부분이 야 여기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부분인데 네네. 그 중간을 딱 이렇게 잘라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팔뚝도 그렇게 두꺼워 보이지 맞아요. 편해요, 않고 그리고 선생님 되게. 편하잖아. 이 굉장히 움직임도 편하고 그좀이 피니싱이 잘돼 있어서 외출복으로도 가능하고 집에 우리가 있다가 막뭐 이렇게 주방에서 일하다가 네, 나간다 하더라도. 뛰어나 야, 될 때, 네. 이거 그냥 나가면 돼요. 진짜 밑에 무슨 편해요. 반바지 같은 거 하나 입고 있어도 되고, 그니까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이종으로 바지 세트로 예쁘다. 네. 아까 판매하던 건데, 지금도 팔고 있어요. 지금도 저희 방송에 주문을 네, 계속 그럼요. 받고 주문하실 있습니다. 수 있어요. 근데 네. 이 티는 색깔이 지금 다섯 다섯 개예요. 개예요. 핑크가 이제 지수 씨가 입고 있는 거고, 이거를 핑크 다 드리는 예쁘죠. 거야. 지금 약간 화이트는 이제 약간 크림 화이트. 지금 막바지 물량이에요. 이것도 네네. 그치. 수량 많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약간 블루 톤의 이제 민트. 민트도 진짜 사랑스러운데. 그리고 사실 이런 그레이하고 블랙 같은 경우에는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가죽이나 아니면 일반 재킷, 뭐 야상, 이너 뭐 입으면 돼요. 트렌치 코트, 뭐다 입을 수 있는 컬러라. 그러니까 지금 3만 원대 최저가로 구입하셔가지고 실컷 여름에 시원하게 입으시고요. 네네. 나중에는 이제 위에 상의에다가 다 코디하시면 되는 거라. 어머, 진짜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늘 가격이 진짜 거저네, 거저. 그러니까요. 어떻게, 3만 원. 31,100원. 네. 아, 선생님한테 너무 죄송한. 이거 두 개 세트를 다 가져가도 그쵸. 그냥 저희처럼 입으시면 되잖아요. 얼마까지. 7만 원 정도면 그냥 저처럼 핑크에 그레이 입거나 블랙에 또 블랙 입으시거나. 그 외출복도 하시고. 선생님, 아예 이거 블랙은 결혼식 같은 거갈 때도 그렇게 입어도 그러니까 되겠어요? 외출복 네. 결혼식 가는 거또 저녁에 이제 남편하고 뭐 또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뭐 레스토랑 같은 데갈때 그쵸. 그럴 때도 이렇게 입어도 완전 그냥 외출복이죠, 뭐.